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회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이제 수능이 93일,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험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두렵고 걱정되고 떨리는 마음일 것입니다. 학교나 학원에 모두 불안하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수능 날짜가 혹시나 또 바뀌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3 또는 수험생이란 말 자체가 어깨를 짓누르는 큰짐 같은데 더큰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 우리들의 자녀인 수험생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수험생들이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냥 지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말씀의 힘과 위로를 얻어 산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이란 현실 앞에 수험생들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여호수아가 생각났습니다. 모세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만큼 걱정이 많고 두렵고 떨렸던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약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더불어 차지해야 할 땅에는 강한 민족인 헷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족을 이끌고 정벌해야 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격려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은 출애굽의 모든 상황을 눈앞에서 봤던 여호수아에게 그저 상투적인 격려가 아닙니다. 눈앞에 증명되었던 실제적인 격려입니다. 부모된 우리도 우리 자녀들, 특히 수험생들을 격려할 때 상투적인 격려가 아닌 부모의 신앙의 삶에서 증거된 격려를 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삶의 격려를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부모는 사실 충고도 하지만 그보다는 자녀들을
격려하는 자입니다. 구약시대의 리더였던 제사장들도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했던 것처럼 지금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수험생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수험생들이 힘을 얻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떠나지 말며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믿음의 삶이 얼마나 강해지느냐는 바로 성경과의, 말씀과의 거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약해지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고 슬럼프가 있고 낙심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비결을 우리 어머니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아니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수험생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임종하는 시기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은 대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법,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험생들,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책상에서 성경책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읽어가며 말씀이 주시는 힘과 평안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불변하는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씀과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만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차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이루는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더라도 직접 밟지 않으면, 즉 실제적인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밟는 곳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밟아 나가는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파트너였던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할 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결심만 합니다. 결심만 하고는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준비를 했다면 시작해야 합니다. 연습을 했다면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 시작은 사실 우리 어머니들이 먼저 보여주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먼저 살아내어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 삶을 함께 실천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자녀가 실제적인 위로를 받고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앞으로의 걸음을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참 위로와 격려, 그리고 의지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 위로와 격려가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어머님의 주님,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위로와 격려, 주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지는 각 가정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미래의 길을 열어가고자 열심히 준비하며 애쓰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능일이 연기되면서 불안과 걱정이 커져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소서. 인생의 문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 시기에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찾지 못해 불안해하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고민을 나누며 함께 자라야 할 친구를 경쟁 상대로 여기며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아이에게 경쟁이 아닌 상생을 통해 함께하는 유익과 기쁨을 배우게 하옵소서.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부여잡고 자신을 탓하며 절망하고 있는 아이에게 스스로를 용납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쌓여만 가는 스트레스를 어디에도 풀지 못해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아이에게 마음의 힘과 강건함을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때에 하나님과 깊이 연합함을 배워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삶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험생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뒷바라지하는 부모들에게도 시험의 결과가 아닌 모든 과정에 함께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하루하루 묵묵히 버티고 견디며 수험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